자유의지. 우리가 한낱 짐승이나 동물이 아닌 인간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 우리는 자신있게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걸 마음먹을 수 있고 마음먹은 바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상식처럼 통용되는 자유의지의 핵심 개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쉬운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할 때 이때 일어나는 우리 신체 속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일단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또는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일종의 의지를 뇌가 받아들이고 뇌가 전기신호를 통해 이러한 뜻을 신체에 전달하여 결국 손가락을 꿈틀거리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이를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즉 생각과 마음가짐이 먼저이고 후행하는 실제 행동이 최종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의 기본 개념이다. 만약 손가락을 움직일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러한 마음조차 먹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그냥 움직인다? 적어도 정상적인 차원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를 실제 실험으로 증명해낸 과학자가 있다. 벤저민 리벳이란 교수다. 리벳은 피험자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피험자에게 설치한 뒤 피험자에게 버튼을 하나 주었다. 리벳의 요구는 간단했다. 그냥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의지. 의지가 생길 때 버튼을 누르라는 거였다. 과연 이 실험에서도 피험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지, 뇌 전기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을 따를까? 결과는 정반대였다. 피험자에게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대뇌의 운동 영역에서 손가락을 움직인 것과 관련하여 준비 전이라고 불리는 뇌파를 내보내는 것이 실험 장치에 의해 측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생각과 마음가짐에 선행하여 뇌가 이미 움직인 셈이다. 이는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적인 자유의지의 메커니즘이 사실상 뇌의 전기신호, 의지,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을 실행한 과학자의 이름을 본떠 이를 리벳 실험이라고 한다. 자유의지에 관한 통념을 깨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자유의지 개념을 문제제기한 최초 실험으로서 철학, 심리학, 과학 분야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도 주요 지문이나 자료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 걸까? 이 리벳 실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걸까? 이 리벳 실험이 선사하는 인문학적 함의는 이러하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기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뇌의 생화학적인 작용, 뇌의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둘째,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휘했다고 믿는 생각과 믿음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 이전에 이미 뇌가 임의적으로 결정해버린 사안들에 대해 본인이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일종의 짜맞춘 논리, 짜맞춘 사변에 불과할 수도 있다. 모든 판단은 어쩌면 이미 내려진 것일지도 모른다. 리벳 실험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인문학적 함의, 지식, 교훈이다.